TV를 만들자. 어? 프랭키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왜 들여다보는 걸까요? 아이고! 뭐야? 실수. 왜 자꾸 흘리지? 왜 그래? 손가락 아파? 아니야, 실수 실수. 그래, 조심해. 오늘 프랭키가 왜 저러는 걸까요? 어떻게 한 거야? 바로 이 특제 퇴비 덕분이지롱. 특제 퇴비? 먹다 남은 음식들을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들어줬더니 글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지 뭐야. 나도 좀 줘. 내가 벌써 다 써버렸지롱. 그 특제 퇴비 만들면 되지 뭐. 너희는 안 될걸. 왜? 너희는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잖아.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서 말이야. 바보 피노키오, 음식물 쓰레기는 만들면 되지 뭐. 저런, 일부러 음식 쓰레기를 만들어 퇴비로 쓰레하고 있군요. 뭐야? 에이, 울려. 이제 안 울려. 그래. 맛있어. 더 먹고 싶지만 아니야. 음식 쓰레기를 만들어야 돼. 뭐야 프랭키, 벌써 다 먹은 거야? 배불러서. 웬일이야, 밥을 다 남기고. 그러게. 안 돼. 내 밥. 이렇게 해서 언제 퇴비를 만들지? 닭이? 사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? 또 내가 사과 깎을게. 왜 깎아? 그게 더 더럽지 않을까? 아, 깨끗이 씻었어. 그리고 우리 사과는 농약 같은 거 안 쳐서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. 껍질껍질 좋아. 그렇지. 그래, 귤 껍질은 못 먹잖아. 프랭키는 귤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쓰려고 귤을 잔뜩 먹었어요. 자, 이렇게. 프랭키 어디가? 왜? 이리 줘. 그거 말려서 차 만들 거야. 뭐? 이것도 먹어? 파 머리랑 꿀 넣고 같이 끓여 먹으면 감기 걸렸을 때 이거잖아. 얼마나 향긋한데. 뭐야? 정말 피노키오 말처럼 버리는 음식이 없잖아. 그래, 수박 껍질은 절대 못 먹겠지. 프랭키가 이번엔 수박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려고 수박을 부지런히 먹었어요. 아,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다.
약간 배부르다고 남기더니 과일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아까 과일이 맛있어서. 이젠 어디 가? 밖에다 버리려고. 뭐? 그걸 왜 버려? 그럼 이걸로 수박 정과 만들어 먹을 거야. 수박 정과. 고들고들한 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. 그럼 채소 만들어 볼까? 나 음식물 쓰레기.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퇴비가 되겠지? 퇴비! 어쩐지 오늘 내내 이상하더라니. 랭키, 너 지금까지 퇴비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? 그런 거야? 그치만 우리 집엔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없잖아. 그걸로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넌 그만 따라해. 응, 알았어. 뭐야, 말해봐. 그게 오늘 피노키오네 갔는데 피노키오 당근이 너무 건강하고 크게 잘 자라서. 그래서? 그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줬더니 그렇게 커졌다는 거야. 나도 내 당근들도 쑥쑥 자라게 하고 싶단 말이야. 참나, 그렇다고 어? 먹는 음식을 음식 쓰레기로 만들면 어떡해? 어떡해? 프랭키, 만약 네가 정성 들여 기른 당근을 퇴비 만든다고 버리면 좋겠어? 어? 말도 안 돼! 그건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! 그렇지, 얘네도 똑같아. 다 맛나게 먹기 위한 소중한 것들이라고. 그럼 내 당근들은? 내 당근들이 요즘 너무 힘이 없단 말이야. 음식물 퇴비 말고도 좋은 거 많아. 가령 후한 고구마밭에 많은 지렁이도 있고. 맞다! 그리고 네 뱃속에도 있지? 내 네 똥! 내 똥? 맛있게 먹은 음식들이 우리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화되면 다시 배설되어 나오는데 이걸 잘 발효시키면 우주 최고의 비료가 돼! 우와, 정말? 그럼 썰어 갈 거! 앞으로는 밥 남기지 말고 맛있게 다 먹기 약속해요.